와, 여기 좋네. 안녕하세요. 광 PD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여기는 바로 어디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여기 경북과학대학교로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경북과학대학교. 자, 오늘은 특별히 경북과학대학교 외곽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학교 입구 앞 대학로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OK 편의점이고요. 저기 뒤에 보면 당구장 하나 있고요. 강변CC 당구장이라고 하나 보이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곽지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졸업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가 대학로 같습니다. 나름 대학로. 자, 이 학교는 다 좋은데요. 조금 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좀 폐교 분위기가 많이 나요. 사실 그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 악명 때문에 그런가. 의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여기 입구 앞부터 이런 의자나 이런 관리 안 된 이런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제가 볼 때는 관리 좀 해주세요.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합니까? 자, 여기 오르막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힘들고. 여기 첫 번째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건물일까요? 아, 보니까 작업치료 임상센터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산학협력단. 보통 산학협력단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교 보니까. 여기는 건물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고. 아, 저 뭐지, 저거? 까마귀도 있고요. 학교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시죠. 너무 힘들다 이 학교. 아, 진짜 운동 많이 됐겠다. 몸에 이뻐지셨겠다 올라가시면서. 가시죠. 여기 건물이 하나. 오르막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 학교. 여기는 문화재 보존센터라고 적혀 있네. 건물이고요. 저쪽이 저 관광지 같다. 저기 어디지?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쁜데. 그리고 여기. 이거 경비실이네. 경비실도 있는데 현재 지금 경비 아저씨는 없는 것 같고. 이거 보이나? 이거 제가 할 얘기 좀 있거든요. 이거 경북 외국어대학교에 입구에 가면 이 장독대가 똑같은 게 디자인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어대학 갔다 왔잖아요. 딱 돼 있어요, 장독대가. 그러니까 이 학교 재단은 장독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를 다 장독대로 하는 것 같아. 여기 뭐 고추장 이런 것도 많겠죠. 김나신 그분이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걸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실제로 보면서 특이하다 이 장독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 저기로 한번 가보시죠. 예쁜 산림욕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 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기독교 재단 같네요. 여기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라 적혀 있고요. 이런 인테리어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 재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쪽 방향인데 이게 노천광장 같아요. 그냥 볼 때 디자인이 노천광장인데 이거를 전통적으로 지어놨습니다. 이런 노천광장 보신 적 있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없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대학교 탐방을 많이 갔지만 본 노천광장 중에 가장 독특합니다. 나팔바지 이런 거. 이런 공연 같은 거 하면 이 학교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특이합니다. 진짜 관광지고 학교 자체를 너무 이쁘게 지어놨어요.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 바깥에서 캠퍼스 환경은 별로지만 이 안에서 캠퍼스 환경은 정말 괜찮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요 건물이 하나 또 보이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진짜 옛날 건물 같아요. 옛날 우리 그 50 독재 시절에 좀 이런 건물을 좀 많이, 제가 그 시절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많이 이런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좀 옛날틱하고 전체적인 건물 분위기가, 여기는 남산동. 여기는 또, 그런 태백공사 같은 그 고문하는데, 그런 분위기 납니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고대시대 같다. 고대시대. 여기 경북과학대학교는 정말 예쁜데요.
이 학교가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조금이 아니죠. 많이 있죠,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뉴스타파를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쭉. 그리고 경북 외국어대학교가 폐교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아마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D등급으로 됐다가 17년도부터 이제 슬슬 회복기가 이르러서 18년도에는 다시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학생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학교 학생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시죠. 여기가 중앙관이라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본관 같습니다. 본관. 본관이 괜찮네. 본관 괜찮습니다. 본관 괜찮고 제가 괜찮다는 건 그리 좋지는 않다는 뜻이고 본관이 일단 무난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학교 전체가 여기는 관광지의 여행지 그런 느낌이 나서 그냥 구경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등산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 본관입니다. 본관 한번 보시죠. 다른 대학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와. 자, 경북과학대학교는 이런 것도 있네요. 국악 시습실. 국악. 제가 국악 좀 하거든요. 범 내려온다. 이거 국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국악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국악. 국악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국악. 가시죠. 이건 또 뭐식인가? 뭐, 88계단? 이게 88계단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한 100계단 올라왔는 것 같은데, 88계단 더 올라가라는 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총장님. 이거 힘들어.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유지 별장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솔직히 못 들어가 보겠어요. 뭐라 할까 봐. 연락 주세요. 아무튼 이쪽이 있는데 여기 장독대랑 뭔가 이 선교사들이 묵을 만한 그런 숙소 같이 생겼습니다. 오, 되게 좀 학교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 숙소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그냥 패스하시죠, 여기는.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가시죠.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88계단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뭔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맨날 탐방 갈때 저는 이렇게 힘들게 찍고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좀 짜증납니다. 여기 88계단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 기숙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이 기숙사가 가장 크고 뭐 좋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외관 지역에 사실 대학교 몇 개나 된다고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호도하지 마세요. 올라가시죠,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 올라가노, 이거? 아, 진짜, 씨. 88. 아, 88 올림픽도 아니고. 아, 자, 여기가 좀 독특하네요, 사실. 장독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본관이거든요. 본관 옥상에 보면 또 장독대가 있네. 여기 장독대 뭐 있습니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하다, 여기 재단. 장독대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당 같아요. 체육관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공 같은 거, 수업 들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좀 넓게 잘해놨네요, 보니까. 이제 여기 기숙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가 정확하게 기숙사인지 모르겠고, 일단 편의점이 눈앞에 보이네요. 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돈도 없고, 농담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폐업을 잠시 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운영하면, 학생들을 받을 때 방학이 끝나면, 다시 운영할 것 같습니다. 폐업 아닙니다, 여러분. 휴업입니다. 요새 제가 폐교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가시죠. 자, 기숙사에 도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숙사가 맞겠죠? 여기 우편물도 있고 보니까 기숙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구강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목소리는 크게 못 냅니다. 학생들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빨간 벽돌 이런 거 있는데, 저기가 좀 신간, 최근에 지어진 건물 같아요. 근데 뭐 학교에서 광고한다고 뭐 기숙사가 뭐 제일 크다 이런 소리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다녀본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거 큰거 아닙니다. 큰건 아니고 근데 전문대치고는 되게 큰 기숙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기숙사 입주를 안 하면 학교를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못 다닐 것 같아요. 맨날 이거 차 타고 어떻게 오냐, 그지? 기숙사 이렇습니다. 기숙사 이쁘다. 아 이쁘진 않다. 아 이거 헛소리 나온 겁니다. 기숙사 허름하다. 이게 맞습니다. 네. 야, 여기가 동아리 방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아리 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경북과학대학교에 나와봤습니다. 이 학교는 상당히 일단 독특하고 예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신입생분들이 계시면 이 학교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게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거든요. 장학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학 혜택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학교가 사실 성적이 그래 높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가기 쉽기 때문에 무슨 전공이나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지원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